월요일이면 보통 사람들은 월요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월요일에 아 오늘 옥탕 라디오 하는 날이구나. 옥탕 탕탕탕 옥탕 라디오 하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설레고 기분이 좋아져. 맞아. 좋아지거든요.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에 자기 전에 뭐지? 안녕하세요. 연기자 조한규입니다. 어머 대박 사건. 옥상 달빛의 옥탑 라디오가 1주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셀카를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옥탑 라디오가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옥탑 라디오 영원하라! 네, 안녕하세요. 와, 유배우님이라고 합니다. 아, 옥탑에서 펜트하우스 가는 그날까지 100년, 1000년, 만년 네, 지구에서 우주로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쭉 평생 그렇게는 옥탑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탑 라디오 1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주년을 축하해. 왜 이렇게 귀여우신지 언니? 땅땅. 1주년 축하해요. 1주년 축하해요. 옥탑 라디오 만세. 뭐야? 코씨. 아 귀여워. 준다고? 저기 차려. 저도 출연시켜주세요.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옥탑 라디오 만세.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정신계약 가자! 예!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가지고 많이 놀러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옥탑 라디오를 봐주시는 옥타쿠 여러분들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1주년 딱 맞춰서 그 공개방송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름쯤이라 또 해서 꼭 공개방송을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개방송 가자! 한번 가보자!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주 주제에 맞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이쁘다고 거짓말도 자주 해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옥타쿠 여러분 몇 년 년 동안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고맙겠습니다. 미리 고마울게요. 감사합니다.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Casper Music TV